세면대 필터에 대해서 강의를 김선겸 기자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내 피부를 위한 물을 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기자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겸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세면대 필터 이번에 나온 거 바로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23일날 주문을 해서 25일날 받은 따끈따끈한 제품입니다. 지금 같이 한번 제가 화면 공유할 거니까요. 같이 보시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세면대에도 필터가 필요해라는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늦게 잠들기 전까지 피부에 닿는 물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눈곱 떼고 근데 코 풀고 막 이렇게 세수하는 데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잠에 잘 때는 또 우리가 이렇게 화장도 지워야 되고 그다 물로 지우니까 또 오일로 사용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정말 깨끗한 물로 해야지 피부에도 자극이 없을 거니까 어떤 걸로 어떤 필터가 더 중요한지를 한번 봐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왜 필요하냐? 이거는 정말 외면할 수 없는 노후배가. 우리 아파트 다뭐다 신축 아파트 아니잖아요. 네. 오래된 것도 있고, 당연히 배수가, 상수도가 저렇게 녹슬어 있습니다. 물론, 뭐, 지은 지 1년밖에 안된 곳은 그나마 낫겠지만, 그래도 문제는 수돗물 안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미세 플라스틱이 걸러지는 것도 있지만, 더 미세한 것들은 걸러지지 않고 바로 내 얼굴로 들어옵니다. 그럼 난그 미세 플라스틱을 이렇게 떠서 얼굴 세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피부 자극이 되겠고, 더안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녹물이나 또 불순물까지 제거해줄 수 있는 필터가 진짜 있느냐, 그걸 세수를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씻는 물도 마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손 씻는 거뭐 그런 건 당연한 거고 수돗물의 질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수돗물은 깨끗한 물이에요. 깨끗하게 정수해서 주는 물인데 거기에서 걸러지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염소죠. 소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염소가 그대로 우리 설거지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아메이 제품으로 설거지를 안 하고 다른 걸로 설거지하시거나 어쨌든 아메이 제품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손님 막 거칠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염소 때문이거든요. 물은 소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얼굴에 그 염소를 바로 얼굴로 이렇게 오는 거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거를 걸러줄 수 있는 필터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자, 랩 4입니다. 이게 뭐냐면 today, tomorrow, 그다음에 forever. 그래서 오늘 내일 매일매일 당신의 일상을 연구하는 저기 아메이 브랜드, 아메이에서 만든 브랜드가 아니고요. 저희서 중소기업을 또 저희가 우수기업으로 또 키우기 위해서 만든 랩 브랜드인데요. 그런데 필터라는 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요 부분으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이렇게 배관에 끼워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마이크로 필터 같이 있는 건데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건요. 필터가 너무너무 잘 만든 거예요. 인증도 많이 받고. 거기다가 물이 나오는데 물살이 너무 정말 센 거예요. 센데 부드러워. 포인트가 센데 부드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이게 물을 딱 받았을 때, 뭔가 스파의 옷 느낌?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씻기 좋은 물을 만드는 그첫 번째가 바로 필터인데요. 필터는 여기 그 불순물을 걸러낼 수 있도록 촘촘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게 필터의 장점이잖아요. 가장 필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NSF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NSF 인증은 보통 정수기 필터에 많이 이렇게 해주는 건데, NSF 중에서도 ANSI 42 인증을 받았다는 건 이게 뭐냐면, 맛, 뭐, 냄새, 심미죠. 그러니까, 당연히 냄새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을 사실 먹지, 우리가 수돗물을 이렇게 정수기를 통해서 먹는 거지, 이렇게 세면대에서 먹지 않지만, 그래도 맛, 냄새, 심미적 요인이 감소했다라는 거를 인증받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수돗물, 우리가 세면대 필터 중에서 이런 인증을 받은 것들이 사실, 여러분 찾아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미에서는 이렇게 인증받은 것들, 또, ROHS라 그래서, 또, 유럽연합에서 환경 전자제품을 환경 오염시키는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이런 ROHS 인증까지 받았다는 건데요. 이 마이크로 홀에는 이 마이크로 홀에, 약간 이 물이 바로 나오는 이 지점에 뒤에서는 약간 이렇게 좀 물길이 좀 커요. 살짝 커요. 근데 직접 우리가 딱 받는 그쪽은 좁아져가지고 이게 물줄기 강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노하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물줄기 진짜 너무 좋아. 이게 기포로 나온 건 아닌데 정말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터냐면은 마이크로 필터라고 해서 촘촘한 조직이라서 크고 작은 불순물들을 제거를 이미 한번 하고 그리고 수압이 약할까 봐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수도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정말 쉽습니다. 설치를 하시는데, 귀엽잖아요, 얘가. 그래서 스패너를 같이 넣어드리는데요. 스패너 넣어드리는 곳에 이렇게 뒷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그 기존에 있던 필터 같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빼고요. 요걸 다시 누가 렌치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혼자 할수 있습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세면대 필터가 구매하시면 필터 헤드하고 그다음에 렌치하고 거기에 맞는 수도꼭지가, 그러니까 수도가 세면대가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각 크기에 맞게 하실 수 있도록 다 들어있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 초대해주신 분한테 물어보시면은 이거를 설치한 영상이 또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걸 또 알려드릴 수 있고 하니까 문의하시면 되시고요.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세면대 필터는 21,800원이에요. 요거 한번 사면은 필터 자체를, 필터는 갈아줘야 되지만 요 겉에 하드는 평생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집에 화장실 두 개다. 그러면 화장실 두 개면 두 개만 사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평생 쓸수 있고 필터만 갈아 끼면 되는 거죠. 정말 저렴합니다, 여러분. 21,800원. 근데 여기다 마이크로 필터가 4개가 들어있는데, 이 4개가 한 번에 한두달 정도? 더 적게 쓰게 되면은 뭐 6달도 갈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 이 4개가 들어있는데 12,000원. 정말 정말 저렴합니다. 이렇게 NSF 인증을 받은 필터인데도 저렴하게 쓰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제가 쓸 때, 상품을 보여드릴게요. 주문을 하시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필터가 오는데요. 여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귀엽죠? 귀엽죠?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물줄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를 이제 헤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달아서 여기다 끼워 쓰면 되는데, 육각 렌치가 있어서 이렇게 렌치를 가지고 이 부분, 이 뒷부분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걸 이렇게 다 떨어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쓰면 되는데, 이 안에 이렇게 중간에 연결해 주는 곳이 있어서 설치하셨으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진짜 쉽거든요. 그리고 근데 저희가 세면대 필터를 나온 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에어팟 프로 맞나요? 에어팟 모양인데, 네, 에어팟이죠. 에어팟 원래 보면 에어팟인데 이게 귀에 끼면 아프다는 거, 낄 수가 없다라는 거. 어쨌든 이렇게 샤워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샤워기가 처음에 나왔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게, 요거 샤워기 이렇게 구성하는데 37,000, 32,7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요 안에 필터가 몇개 들어있냐?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쓰는 필터가 두 개거든요. 네, 에어팟 딱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필터가 하나 있고요. 지금 여기 들어있는 색깔 좀 변했죠. 제가 6개월 동안 쓴 거예요. 근데 더 진해집니다, 갈수록. 저희 아파트가 15년 됐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30, 40년대 아파트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양파를 물로 키운다고 한들 그 양파가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영재교실에서 한번 했던 애기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필터가 색깔이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중금속이나 이게 상수도가 오염된 건 아닌데, 그렇구나. 1년대도 이렇게 심하게 더럽다고 합니다. 상수도가 오염된 건 아닌데, 분명히 그 파이프라인 통해서 들어오는 동안에 오염물질만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뒤에도 이렇게 더럽죠, 여러분. 진짜 이거 심각, 진짜 리얼 상황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걸 갖다가 보여드린 건데, 사실 여러분 화장실 두 개더라도 샤워기는 하나만 쓰시지 않나요? 화장실을 둘다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샤워기가 있는 곳에만 하나 넣어놓으면, 이렇게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필터만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샤워기는 32,700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샤워기 필터 두개 세트 있는데요. 이게 두개 하나, 두개 있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게 두 개, 이두 개짜리가 한 세트, 두 세트 두 개가 있는데 25,000원이면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넘게, 거의 1년 반 정도 쓰실 수가 있는 금액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요. 이게 저는 샤워를 이렇게 틀어놓고 뜨거운 물 틀어놓고 나면은, 약간 폐가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진짜 약간 폐가 답답한다는 느낌이, 염소가 기체화가 되면서 제 폐로 들어가면은 숨쉬기도 힘든, 그렇게 좀 한증막하다 숨쉬기 힘든 그게 아니라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걸 바꾼 뒤로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진짜 감사하며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세수는 또 어떻게 했냐? 뭐 당연히 세수는 샤워는 요걸 하지만, 이렇게 해서 물을 하지만 세수는 이렇게 세면대로 해서 아이들 손에도 염소가 흡입되지 않도록 해서 세면대까지 케어를 해주는 세심함, 요렇게 해서 쓰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본품이거든요. 이 본품이 21,800원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필터로 구매하시면 필터가 4개 들어있어요. 이 필터가 12,000원.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너무너무너무 저렴하고 진짜 우리 아이들의 손과 그리고 경피독도 많이 많이 없애줄 수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우리의 피부에도 정말 정말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이렇게 먹는 거 바르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물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거를 더 잡아주시면 좋다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꼭 이걸로 해서 건강한 우리 피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